안녕하세요. 저는 스튜어디스가 꾸민 23살 최세연입니다. 제가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직업 특성상 면접에서 외모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근데 제가 자신감도 낮고 이제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건 면접을 볼때 제가 제 입이 어색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존감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러던 중에 양악수술을 해야겠다고 알아보다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턱이랑 입부분이요. 일단 턱 아래턱 포토샵 없이 증명사진 찍기요. 제 친구들이랑 사진도 자연스럽게 찍고 싶고요. 그리고 말하거나 사람들이랑 웃고 이렇게 말할 때입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크게 웃기. 그리고 면접도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고민해온 수술인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술 후에 얼굴을 이제 요즘 맨날 꿈에서 꿔요. 이제 더 예뻐진 모습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도전하고 이제 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되게 기대되고 설레요.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얼굴형이 아무래도 달라지니까 되게 많이 어려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전보다 인상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인 친구들한테도. 일단 셀카를 되게 많이 찍게 됐고요.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됐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당당하게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면 더 이상 수술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날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